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천에서 살아보기 지원 계획으로 다녀왔던 영천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관광을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영천을 여행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영천에는 많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 들판을 거닐면서 차를 타고 열심히 영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풍성한 밭의 모습입니다. 가래실 문화마을에 갔습니다. 가래실 문화마을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워지는 마을입니다. 영천의 맛집인 한식뷔페에도 머물렀습니다. 가래실 문화마을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지정될 만큼 많은 미술 작품들을 보유한 마을입니다. 시안미술관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미술 작품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문화마을 창작소 나눔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 조각작품이 보이시지요? 벽화를 봐도 모든 것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풍겨주는 마을입니다. 아들이 벽화를 보면서 예술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식 뷔페에 갔습니다. 정말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촬영을 허락해 주신 주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보기 전에도 눈으로 즐거웠습니다. 따뜻한 것은 따뜻하게, 차가운 것은 차갑게 아주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보여드립니다. 싱싱한 야채와 고기들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치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메밀국수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과 농장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캠핑장에서도 아들이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사과를 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사과는 손이 한번 대면 꼭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꼭지를 틀어서 따야 한다고 하시네요. 윗꼭지를 잘라서 상자에 담아야 서로 사과들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주산 승마 체험관에도 갔습니다. 말의 도시 영천답게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운주산 자연휴양림에도 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수변 관찰 캠프도 있고 숲속 놀이터도 있는 아주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말문화 체험관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른 승마 자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말을 타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갈기와 안장, 굴레 같은 것도 공부했습니다. 포니랜드에서 말마차를 타러 기다리고 있지요. 말마차를 타는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말마차 체험장입니다. 말마차 체험장에는 핑크물리가 가득하여 아주 즐거운 꽃 화단이 되었습니다. 마차를 탈 때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관리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련말을 조련하는 곳에도 잠시 들렸습니다. 활기찬 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운주산 생태터널을 보고 계십니다. 생태터널에는 말을 먹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입니다. 운주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머물면서 운주산을 즐겼습니다. 운주산은 고도 806m로 구름이 머무는 기둥 같다고 하여서 운주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외적의 침입을 맞아줬던 김배감 장군님의 성과 진토를 설치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한말에는 항일운동의 본산지로서 산남의진이 주둔했던 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수변 데크가 보이시지요? 수변 데크를 걸으면서 운주산에 깊숙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도 보고 계십니다. 아주 즐거운 한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숲속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들이 수변 데크에서 저 멀리 부두를 바라보면서 연못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빛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은혜산은 영천 일경입니다. 영천에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절이 은혜사입니다. 은혜사는 팔공산에 위치하고 있고 809년에 해철 국사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인종의 태실이 봉헌되어 있고 법당과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국보 14호의 거조암 영산전이 있는 절로도 유명합니다. 소원을 비는 등불이 보이시지요? 등불을 지나가면서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림을 그리겠다는 소원도 빌었습니다. 은혜사에 오니 마음도 평안해지고 삶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영천을 여행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